여러분,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오늘은 밥도둑 쓱싹 체포해왔지. 전복장 연어 새우 참기름까지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. 앙! 잘된 거예요, 이 정도면? 이게 느낌이요. 요리 천재였구만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전복장, 연어장, 간장새우장, 다진 양념새우장, 밥도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간장에다가 수란을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기름도 준비를 했고 총각김치도 준비를 했습니다. 다 성공적이다. 근데 얘는 저번에 먹어봐서 맛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얘 전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통 간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얘는 약간 마일드하면서 좀 살짝 달달하고 여기는 이거다. 새우 야. 간장에 새우 향이 쫙 배어 있는데 그 고추에 약간 칼칼함이 같이 살아 있어서 이따가 얘랑 비벼 먹을게. 얘랑. 알았죠? 일단은 이제 먹자.
근데 간장 계란밥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 후라이가 감칠맛을 막 더 강하게 해주고 더 고소하게 해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수라는 굉장히 담백하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막 들어. 더 막 자극적으로 먹고 싶은데 너무 담백한데? 막 이런 느낌이어서 여러분들은 간장 계란밥 하실 때에는 계란 후라이를 드세요. 계란 후라이 추천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밥도둑으로 먹어봤는데 이게 다 담백하면서 약간 자연적인 그런 맛들 중심이잖아요? 그러니까 뭔가 이 기름에 지진 약간 뭐 그런 맛이 조금 그리워졌어요. 그냥 스팸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같이 껴가지고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한 끼였습니다. 하지만 맛있게 먹었다는 거. 여기 셰프장 요게 두 개는 저번에도 한번 먹었었던 거고 여기 개방식당은 미슐랭 간장게장 먹었던 곳인데 괜찮았어요. 깔끔 개운한 맛이고 여기 완도 전복은 전복이 신선하고 뭐 그런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. 양념은 뭔가 엄청 특별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. 제 기준에서는 어른들은 이 맛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. 아 그리고 오늘은 좀 말을 별로 안 하고 열심히 먹어봤어요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생방송 스트리밍을 편집해서 같이 올리고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따로 이렇게 찍는 리얼 사운드 먹방에서는 좀 말을 좀 줄이고 먹는데 좀 더 집중을 해서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좀 줄여봤는데 어떠신가요? 뭐가 더 낫죠? 근데 말은 줄였어도 아마 자막으로 이런저런 얘기들, 맛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만족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오늘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짠. 리액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, 먹었을 때. 아니 이런. 앙! 어? 안 했어?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어. 여보가 해줘요. 왜? 여보가 해줘요? 어디 갔어 계란? 계란? 뭐야? 물 다시 받았어요. 아 그래? 응. 식초 버렸어? 응. 왜? 프라이로 바꿀까? 완벽하게 동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지,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겨.